증상으로 봐서는 양극성 장애 같네요. 조울증이라고 들어보셨죠? 저 퇴원할 수 있는 거죠? 일단 혈압부터 재실게요. 이보세요 간호사님, 나 진짜 아무렇지 않다니까요. 나 우리 귀 만나야 돼요. 사람이 갑자기 증발해버렸는데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요. 사실 어머님 말씀으론 대체 우리 엄마가 뭐라고 했는데요? 어린아님이 혼자 그분 짝사랑하는. 너도 우리 엄마한테 세뇌당했니? 나 여기 가둬두라고? 어린아님. 야, 너 가서 당장 우리 그이 데려와. 지금 당장! 미나야, 엄마한테 말해봐. 엄마가 다 해줄게.